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대미 관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그게요. 네. 그 대한민국을 그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있어요. 네. 그게 소위 그 전략용으로 전략적 중심이라 그럽니다. 네. 무게 중자로 써요. 네. 센터 오브 그래프트인데. 네. 이게 그 옛날 그 저 클라우제비치 있었습니까? 전쟁의 기억. 지금 미국 국방대에서 이제 나중에 전략 탓 그 공부할 때 네. 두 번째 과목이 전략이거든요. 네. 국가 전략. 전략가 쭉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대부분적으로 손자하고 클라우제비치예요. 네.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 전략적 중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국가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이 뭐겠습니까? 전 계획 있죠. 네. 작게 5027, 5015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자리에 딱 나와 있어요. 전략적 중심이. 북한의 전략적 중심도 명시되어 있고 네.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이 명시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거를 기준으로 그렇죠.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우선에서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된 것도 미국 덕분에 해되고 6.25 전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것도 결국은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 네. 도움으로 지켜내고 처음에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 원조 받고 말이 해가지고 그다음 미국의 제도, 기술, 심지어 금융지원까지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번영 10위권 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거꾸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미동맹, 미국의 네. 통신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요. 제가 이제 오산에서 근무해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한 한미동맹이 전략적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한중관계나 한일관계를 생각해야겠네요.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했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걸 언론에서 보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미동맹 맨 마지막 장이 뭐가 있느냐면은 한미동맹은 국력의 원천, The Origin of National Strength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국력의 원천,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한미동맹. 네. 이거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력의 원천이란 말은 바로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으로 조 바이든,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그게 공동성명이 딱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그 초안을 미국에서 잡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영문도 모르고 네.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미정상회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 문재인이 되게 친중하다 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르네? 그런 인상을 많이 주는데 국가를 저 4년 넘게 다스리다 보니까 이 한미동맹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중요성을 알고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또 미국이 맞춰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돌아오면은 또 애매하게 취하면서 중국에 치우친 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대중 3불 약속이라는 걸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건 중국에서 요구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는데 주한미군을 일단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기지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사드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아, 그걸 약속을 또 하고. 지금 북한 핵 위협이 국민들 그 핵 인질로 잡아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핵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공포를 했잖아요. 네. 핵 폐기하기는 커녕 핵이 더 늘어났잖아요. 네. 더 고도화되고. 그렇죠. 근데 거기 위협이 현실을 분명히 머리에 이고 있는데, 네. 그걸 방어하는 사드 기지도 추가로 설치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소위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겠다. 네. 세 번째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걸 또 덜렁 약속을 해줬어. 그걸 완전 주권 포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미국 가서는 저렇게 하고 국민들도 아마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눈치 못 챈 것 중에 하나가 북한 비핵화란 말 안 쓰고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그러니까 썼어요. 그게 그 북한 비핵화란 말은 한반도 비핵화란 말은 특히 일본도 싫어하고 자유우파에서도 싫어하는 말이고 북한 비핵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는 북한이 계속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이 말을 한데 그냥 그 워낙 북한 눈치를 보면서 네. 그렇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진 얘기가 네. 한반도 비핵화 이거는 우리 쪽에서 엄청 고집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렇게 미국에서 모르는 척하고 나머지 잘 포함시켰으니까 했는데 북한 저 핵 문제는 트럼프도 모르고 한반도 비핵화를 말을 썼었던 경우가 있죠. 북한 핵 문제는 저는 저 그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비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한미 CPK라고 있어요. 한미 보수연합대회를 우리나라 네. 처음에 저하고 연설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하얏트 호텔에 제가 22분간 연설하는데 네. 그 제목이 자유의 파도를 북한으로 보내면 끝난다 그랬어요. 심리전입니까? 그렇죠. 심리전을 포함해서 네. 뭐 공보작전 군사용으로 자유의 파도를 북한에 보내면 대한민국 자유의 방포제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방파제가 아니고 이거 파도로 그냥 넘겨버렸나? 예, 저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예, 한마디로 북한의 전략적 중심 이야기 있어요. 네. 예, 그럼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 우리가 전략적 중심이 한미동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의 전략적 중심 딱 있어요.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이에요. 북한은 김정은 세습 독재 리더십이 와야 되면은 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우상화됐잖아요. 네. 전부 거짓말 해가지고 그 주민들 속여가지고 네, 네. 그 세뇌를 시켜서 이제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게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느끼고 네. 내가 순 엉터리다 저항의식이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그걸 일깨주면 돼요. 근데 그 수단이 대표적인 게 민간 풍선이에요. 네. 그걸 지금 전단법으로 틀어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북한에서 김여정이 시켜가지고 전달난을 뭐 그냥 공갈을 하다가 저 남북 개성연락사무소까지 포커시켜버리잖아요. 네. 한마디도 못하고 이번에 통신연락선 다시 개설한 걸 뭐나 크게 뭐 잘한 것처럼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 이번에 그 통신 개설한 거는 북한에서 알곡이 먼저서 그러겠대. 알곡이 먼저서 했다던데. 그래서 지금 그 북한의 그러니까 그 아킬레스건 네. 가장 취약점이 그거거든요. 리더십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 리더십을 와해시킬 수 있는 본격적으로 대북 심리전을 하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그 남북 그 저 휴전선에 있던 대북 확성기 네. 그다음에 전광판 이런 거 다 네. 가동 중지했다가 네, 또 네. 재가동했다가 네. 가동 중지했잖아요. 문재인 이번에 네, 네, 네. 대북 확성기 방송하고 전광판 휴전선에 김정은이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이건 뉴스만 틀어줘도 돼요. 날씨 네, 방송 네. 완전 흔들려버립니다. 네. 예, 휴전선이 이거 저 밑에 뒤에 있는 북한빅 아니 그 대놓고 풍선 보는 것도 방법이고 대놓고 방송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뭐 USB니 뭐 그렇죠. 뭐 그렇게 방법이 네. 가는 게 많지 않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게 자유의 파도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예.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걸 군사용으로 네. 사실투사라고 그래요. 사실투사. 그 트루스 프로젝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적에다가 막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말이죠. 총을 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팩트를 쏘자. 그런 네. 파워 프로젝션이거든요. 네, 네, 네. 뭐 상륙작전을 한다든가 네. 그런 전부 다 파워 프로젝션. 그러니까 네. 무력투사인데 사실 투사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연성작전이에요. 김정은 리더십 와해를 위협을 해서 네. 도저히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면 돼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이버나 인터넷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강철한 기자를 예, 얘기했는데 예, 예, 예. 강철한 기자가 USB를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뭐 한 달에 만 원씩도 내고 그랬는데 그 USB에다 영화를 많이 보냈는데 무슨 영화를 보냈냐 했더니 국제시장을 보냈는데요. 한국의 20, 30대는 국제시장 보고 별로 감동은 아니고 울지도 않는데 북한의 20, 30대는 국제시장을 보면 눈물을 처음부터 흘린답니다. 아, 이게 되게 큰 효과죠. 확성기 방송, 증강판 이거 가지고 지금 북한이 독려를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거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네. 이거는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저거 내가 시한부로 언제까지 핵을 폐기해라. 네. 안 하면은 그들은 압박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군사 작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은 북한 눈치를 제일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불가능하고. 마지막으로 그 통일 얘기를 좀 해볼까요? 통일. 예. 통일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뭐 1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나중에 거기다음에 통일을 동독을 샀죠. 근데 우리는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독일은 통일 전에 네. 이미 그 동서독이. 네. 일단 TV 시청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 그게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다니까요. 통일된 것 같이 왕래가 된 거 아닙니까? 왕래도 되고 그 다음에 TV 시청 다 할 수 있고 서로가 다 아는 거죠. 그 메르켈 수상 아버지가 서독에서 목사를 하다가 동독을 선교하려고 그쪽으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통일도 이 트루스 프로젝션이에요. 네. 일단 북한을 개방 일단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아야 돼요. 네. 외부 세계를 알아야 개방을 하잖아요. 네. 예, 거기서부터 물꼬를 터야지 지금 상태로는요 통일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일단 자유의 파도를 북한으로 넘쳐 보내야 돼요.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고 아 우리보다 훨씬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구나. 거기서부터 네. 통일이 싹 뜨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북한 완전히 폐쇄 사회가 돼가지고 네. 아무리 제한적으로 정보가 들어간다 해도 제한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흐물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 합참에 대령께 정보작전 과정을 했어요. 이 정보작전이 뭐냐면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과인데요. 네. 제가 창설을 했습니다. 네. 제가 부임하자마자 보니까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전자전을 비롯해서 그게 심리전하고 몇 가지 기능을 통합하면 정보작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의를 했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깔을 개편해버렸다. 네, 네. 인원을 3명을 정편을 시키고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초대 과정을 하면서 그 모든 작전 계획 정보작전 개념을 전문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한국군 정보작전을 창시했다 해도 간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심리전, 뭐 민사작전, 네, 네. 공보작전, 전자전, 그 다음에 정밀타격. 그게 물리적 파괴. 그런 부서가 없었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제동님이 초대정보작전 공부한 것을 보고서 그걸 만들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네. 받아들여졌네요. 네. 그 이라크전을 분석해가지고 정보작전 개념이 딱 적용된 거예요. 네. 미국이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을 판단한 거예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후세인 리더십이에요. 네. 후세인 리더십부터 공약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라크전이 대규모 교전이 없었습니다. 별로 피 흘리지 않고 빨리 끝났어요. 네. 그게 정보작전에 의해서 일단 이라크 군 지휘부부터 그냥 마비시켜버렸어요. 네. 지금 대동님이 처음에 이제 새로운 부서를 만들면서 심리전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네. 이건 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는 겁니다. 네. 북쪽에서도 이쪽에 주사파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전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죠. 북한의 남조선 혁명 역량 강하거든요. 전부 심리전이에요. 북한의 남조선 혁명. 그러니까 북한이 헌법에서부터 모든 게 적화통일이에요. 적화통일. 그 일환으로 하던 게 남한의 곳곳에 계층별로 침투해가지고 압력하고 그 뿌리가 없어지기는 커녕 더 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더 왕성해지 뿌렸잖아요. 네. 방송, 뭐, 언론, 노조, 뭐, 다 침투했지 않습니까? 교육계까지. 결국 그 근원이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그 와이공작 들어가야 됩니다. 네.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작용화되어 있어요. 90% 대상이 완전히 그쪽으로 작용화되어가지고 국민을 그 정신사상적으로 완전히 그냥 와해시키는 지경이 이랬거든요. 그게 완전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영화만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국민들의 그 패트리티즘 그러니까 애국심을 고양하는 영화가 대형 영화가 매년 한 편은 나와요. 올해 나온 게 미드웨이 있죠. 미드웨이. 네, 미드웨이. 그 다 국가 정책적으로 국민들 애국심 진주만 사관과 신사 네. 이런 거 얼마나 영화 볼만하고 재미도 러브 있고. 스토리지만 듣다 보면은 다 보고 보면은 애국심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복 입은 그 메린 유니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제복 입은 사람에 대한 존중심도 생기고 네. 그래서 통합도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문화예술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오히려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을 분열시키고요. 네.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애국심을 더 떨어뜨리고. 우리랑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을 때 뭐 진주만 그런 영화 보면 저 사랑 얘기 나오면서 애국심을 하는데 만득이라는 영화, 히트친 영화인데 그 만득이에서 이제 선생이 수업하는 내용을 보면 자파교육을 시켜요. 제가 보기에. 심지어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종강파티가 노래방 가면 이제 노래 가사가 피자 잘 만드는 이태리, 전쟁만 일으키는 미국.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잘 그냥 문화라는 게 문제.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심재동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젊은 사람들에서 뭘 하시겠어요? 저는 군 출신이기 때문에 네. 국가 안보 네. 이거 전문가로 뭐 대부분 인식하시고 젊은 분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게 제한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젊은 분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젊은 분들한테는 그냥 어떻게? 진심으로 하면 돼요. 진심으로. 그리고 뭐 가식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진심으로 완전히 그냥 확 깨놓고 네.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저 한 사례를 들면 상한학교 생도 연대장이라는 직책이 네. 쉽게 얘기하면 생도들 괴롭히는 자리예요. 네, 네. 훈육 책임장교란 네, 말이에요. 네, 네. 훈련시키고 네. 제일 싫어하는 걸 제가 책임지고 있었다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훈련을 엄청 가혹하게 시켰어요. 네. 매주 목요일 저녁에 군사훈련을 하는데 제가 직접 훈련을 시켰어요. 올해 자기들이 그래서 진짜 그 생도 연대장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 저 굉장히 괴롭게 생겼다 이랬대요. 그런데 보니까 불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사관학교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관학교 졸업 성적의 40%는 저한테 달렸어요. 네. 적성평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과 성적이 60%야. 네. 근데 그
적성평가에서는 좀 과실점 제도가 있어요. 그 과실점 부분을 누적해가 통계내가지고, 예를 들면 안경 쓰잖아요. 네. 상한학생도 규정에는 제가 갔을 때 네. 까만 뿔테 안경을 쓰게 돼 있어요. 까만 뿔테 안경을 안 쓰면 규정 위반이야. 그래서 과실점을 뭐 10점인가 먹어요. 깎여. 근데 실제적으로 생도들이 까만 뿔테 안경 누가 쓰냐고요. 네. 아, 그렇게 규정이 돼. 그러니까 규정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니까요. 네. 안경도 품위 있게 네. 좀 바꿔주고, 네. 제복도 많이 좀 규정도 바꾸고 했는데, 네. 상한학 식당에 가니까 제가 졸업할 때하고 문화가 비슷해. 두루마리 휴지가 나에 있고. 그래서 제가 네킨으로 다 바꿔줬어. 네킨. 네? 천으로. 호텔식으로 있잖아요.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생도들 두 개씩. 그리고 테이블 보도 저 천으로 깔아주세요. 네이버로. 미국 애들은 지네들 문화를. 미 해군 사는게 그래 하거든. 네킨을 다 쓰잖아요. 그렇게 다 바꿔줬더니 내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야, 생도들은 말이야. 스타일을 가르치시는 네. 거야. 최고로 저 품위 있게 식사를 할 권한이 있다. 네. 그리고 거기 걸맞게 품위 있게 행동해라.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생도들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년 반 근무하고 이제 합참으로 그래 마지막 식사를 생도 식당에서 연대 각관들하고 끝나고 다 일어나는데 학년별로 대표들이 뭘 하나 가지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뭐냐니까 선물이래. 그래서 집에 와서 선물을 보니까 자기 사진 한 장하고 네. 편지를 모든 생도가 써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도들하고 소통이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나이 차는 많지만 네. 그러니까 저를 엄청 따랐다니까요. 요약하면 진심으로 소통해야 진심. 자부심을 주었다. 그렇죠. 처음에 네. 근무하는데 네. 생도들이 이제 졸업하고 결혼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결혼 주례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졸업생끼리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상한학교 역사상 여생도하고 남생도가 결혼을 첫 결혼식에 제가 주례 썼습니다. 네. 또 그 등등 몇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2004년에 부산 남구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제 지원해달라, 좀 후원해달라 그랬더니 나보고 자기를 1분을 줄 테니까 설득하라 그러더라고요. 1분은 시간 1분. 네, 네. 내가 아, 경험 문제 경험하신. 그래서 우리 내 제동에도 3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나를 대통령으로 지지해 달라. 내가 3분간 마무리 발언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일단 저 제일 먼저가 저 국가 정체성입니다. 네.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네, 일단 네. 정신이 그렇고 네. 시장 경제인데 이게 국가 정체성이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말씀 드렸지만은 자부심이 국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야 돼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계속 불안감을 느껴야 되고 대통령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좀 창피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아, 대통령이 자기 밑에 참모들, 부하들 데리고 회의하는데 F지 안 재고 주면 회의를 주제 못할 정도면요. 이게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부심을 느끼고. 아, 저는 대통령 하면요. 일체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출마 선언할 때도 선언문이 좀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공약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9페이지 A4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다 작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군 생활 하면서도 제가 지휘관이 훈시를 하고 이럴 때 훈심을 누구한테 맡긴 적이 없어요. SNS는 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트위터, 페이스북도 페이지 두 개,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하세요? 스토리, 네. 뭐 카카오 또 채널이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제 개인 홈페이지, 그 블로그, 그 다음에 또 네. 공식 웹사이트 있어요. 네. 두 개를 운영하거든요. 네. 제가 뭐 글 쓴 거 이런 거 뭐 제가 방송을 했다. 그러면 또 저 웹사이트 올리고 블로그 올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다 전파를 해요. 네. 그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출마 선언문도 보니까 댓글 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많이 보시고. 네. 그렇게 소통하는 거죠. 네. 그 나이 차이가 있습니까? 네. 정말 누구보다 국민들하고 또 젊은 분들하고 하나 또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실 있게 해서 네. 네. 소통해서 일단 통합의 중심에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네. 자부심을 넣어서 국민들이 정말 용기와 힘을 가지고 기백 있게 자기 자유롭게 자기 일에 충실해서 진짜 국가가 G5 국가로 네. 지금 G9 정도 되잖아요. 네. 이거 제가 임기 중에 G5 국가로 제가 도약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성숙되면은 북한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루스 프로세션 이래가지고 개방시켜서 일단 경제 통합해야 돼요. 네. 예, 남북한 경제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여건 성숙하면 자유통일까지 나가는 거죠. 그럼 뭐 결국 외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전략의 중심. 예.
국익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심을 철저히 지키면서 한미 동맹을 잡아야 돼.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치는 겁니다. 국익 네. 우선. 그럼 모든 국익 국가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호혜적 관계 그 관계로 발전시켜야죠. 적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또 경제적 의존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을 잘 활용해야 되고 특히 일본 관계는요 완전히 이거 저 복원시켜야 돼요. 최악이니까요. 최악이고 저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있죠. 네. 저는 완전 철거시킵니다. 세월호 그 천막 기업공간 네. 그 철거하지 연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오세훈이가 그저께 철거했죠. 네. 철거를 완전히 했나? 그렇게 된 철거 한 거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하고 내부 네. 거를 이렇게 네. 뭐 시위에 둔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제동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영광입니다. 네. 네.